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탈행동이로 온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 일탈행동 나오면 안학차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안학차 플러스 뭐 갈등론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갈등론은 주로 이렇게 밑에 선지로만 출제가 되고 이렇게 메인 제시문으로는 갈등론은 거의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안학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가보시면 일탈행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일탈자가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일탈행동이 알려지게 되어 사람들이 그를 일탈자로 대하면 그 역시 스스로 일탈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일탈행동을 한다고 모두가 일탈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야, 너 그런 짓 하다니 너 엄청 나쁜 놈이네 이런 어떤 시선들을 대하게 되면 스스로 일탈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부정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를 일탈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부정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정적 정체성은 왜 생겨요? 사람들이 뭘 찍어서? 낙인을 찍어서 그렇죠.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나 일탈행동도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사회화는 이게 학습이라는 거죠.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일탈행동은 일탈자들과 빈번히 만나 의사소통하면서 학습된다. 일탈행동은 남들에게 배우는 것이다. 상태 안 좋은 애들 만나다 보니까 너도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일탈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정당한 가치와 태도까지 내면하게 된다. 주변 친구들에게 배운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1번. 가는 차별적 교제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자, 요거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자, 낙인 이론은 차별적 교제가 아니라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합니다. 제재라는 건 차별적인 어떤 시선, 벌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은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면서 차별적인 벌을 내리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적 교제가 원인인 거는 당연히 차교론이죠. 2번, 가는 일탈행동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낙인 이론 반응에 주목하죠. 정답 벌써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나는 무규범 상태를 원인으로 강조한다. 이거는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죠. 뒤르켐의 아노미. 4번, 나는 일탈행동을 규정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본다. 이건 뭐예요?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합의된 기준이 없다. 이거는 낙인,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근데 차교론은 여러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담배 피는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까 나도 담배를 피우게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담배 피는 것은 뭐하다? 나쁘다라는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교론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제 낙인 이론은 그런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5번, 가나모드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통제를 강조. 강력한 사회통제를 강조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무규범 상태니까 규범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통제를 하죠. 이것도 디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기능론의 사실 전반적 입장이에요. 이 아노미론은 기능론의 입장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